이번 에피소드는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종속절 명사절입니다. 종속절은 명사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은 명사구가 일반적으로 명사구가 위치하는 것. 일반적으로 명사구의 위치에 위치한 종속절이에요. 다른 종속절과 마찬가지로 형태는 종속 형태는 접속사에 의해 유도되거나 또는 동사 앞에 to가 붙거나 또는 동사에 ing가 붙거나 또는 동사 원형이 되거나 또는 동사에 생략돼 버리거나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2-1 첫 번째 접속사를 쓰는 경우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That my intention, my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Understand the intention. Intention of one you said. You said.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 예요? 그죠?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면 이게 명사구잖아요. 명사구인데 명사구에서 보면은 명사가 있고 앞에 관사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죠. 근데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구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구 자리에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는 거죠. 이게 주어 그리고 said가 동사고 그리고 was 뭐예요? was은 동사의 보충어이자 또한 접속사이죠. 접속사와 동사의 보충어를 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이 접속사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절입니다. 그렇죠? 이건 명사절이에요. 하나죠. 명사절인 이유는 전치사 뒤에 위치한 절인 거래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예를 하나 볼까요? To. 그래서 I to와 쓰이는 경우입니다. To. I expected. 생각난 대로 적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적는 거니까 어디 뭐 뭔가 책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원고를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니까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I expected to learn Haskell next year, this year. 나는 올해 Haskell을 공부할 걸로 기대했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스켈을 공부를 하게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I가 어떻게 되나요? 주어죠. 주어고 expect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expect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주로 명사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명사구가 안 오고 오지 않고 뭐가 왔나요? 절이 와 있죠. 이 절도 명사절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ing가 쓰이는 경우 볼까요? to ing 아니고 ving네요. I last year 작년에 작년에 I enjoyed 난 즐겼어요. 뭘 즐겼냐니까 learning Haskell. Haskell 언어로 공부하는 것을 Haskell을 배우는 걸 즐겼습니다. 말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I가 주어, enjoy가 동사. enjoy라고 하는 말 동사 뒤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뒤에 뭐가 오나요? 명사가 온단 말이죠. I enjoyed the movie. 그 영화를 즐겼다. The movie는 뭐예요? 명사구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도 명사절로 보는 겁니다. 이 종속절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ing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종속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to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다음 네 번째 V 원형 동사 원형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죠? The instructor, the Haskell instructor. Instructor made John write the autonomous bank app. Was bank app. 그 하스켈 강사가 존으로 하여금 자율 운영 은행 앱, 사람이 없이 컴퓨터 시스템만으로 은행이 동작하는 게 자율 운영 앱이잖아요. 무인 자율 운영 앱. 그걸 작성하게끔 했다. Mid. Last 열어줄까요? Last week. Last week. 지난주에. The 하스켈 인스트럭터. 누구예요? 하스켈 인스트럭터? 주피터. 그죠? 하스켈 강사인 주피터가 지원이 아니라 미스터 킴 할까요? 미스터 킴에게 그 오토노머스 뱅크 앱을 작성하게 했다. 이 경우 보시면은 이게 주어예요. 주어고 동사 메이드고 메이드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끝까지가 절이에요. 절이죠. 절인데 미스터 킴은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현재형이면 라이트즈가 될 거고 과거형이면 로트가 와야 되겠죠. WROTE 둘 중에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사 원형이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아하, 이게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사 모양을 보고 이게 종속절이 아니면은 이렇게 쓰이거나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지금을 보면 시점을 보면은 로트로 쓰는 게 맞겠네. 이게 정리만 이게 맞죠? 시점을 보니까. 그런데 원형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건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주어, 동사, 보충어. 동사 원형으로서 종속절을 표시하는 거죠. 이걸 학교나 다른 영어 수업에서는 5형식 문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는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오픈에시 캠퍼스에서는 이걸 두 가지예요. 1형식과 2형식. 1형식은 S, V. 2형식은 S, V, C.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뭐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걸 구분하고 뭐 목적격 보어니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남겨놓을까요?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에 동사가 아예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뭐였나요? 이것이 last year 할까요? Last year. Jupiter. Jupiter가 made his student. 자, all of his students, 그의 학생들 전부 하스켈 프로그래머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머스 이렇게 하죠. 작년에 주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학생을 모두 그의 학생들 모두를 다 하스켈 프로그래머로 만들었어요. 이 경우 메이드의 보충으로서 와 있는 게 절이 와 있죠. 절인데 뭐가 없나요? 이 문장은 주어와 보충어만 있고 그 사이에 있어야 될 동사구가 없죠. 그러니까 동사가 아예 생략돼 버립니다. 그죠? 이게 명사절입니다. 이해되시죠?